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저 적용대상 행위죠. 건축법에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적용대상 행위,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좀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이제. 적용대상 행위. 항상 시험에 나오는 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것이 적용대상 물건들 다 있고요.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 가 있는데요. 요 편이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건축행위. 그 다음에 대수선행위. 그 다음에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바꿔 쓴다. 용도 변경. 참 시험에 잘 뜬 상이죠. 한 문제 항상 나온다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봅니다. 건축 관련 행위입니다. 첫 번째 건축행위.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대수선한다. 라는 것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라 부릅니다. 이것을 바꿔 쓴다. 업종을 바꿔 쓴다 할 때 위험이 바뀐다. 심사하겠다. 이게 됩니다. 해서 보시는데요. 자, 건축이라는 것은 전부 다 대시, 대시, 대수도 대시, 다 대지란 장소에서 합니다. 이 대지란 요 장소 안에서 요런 행위합니다. 그런데 건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보시면 건축이 다 다섯 가지로 구분이 쭉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로. 해서 쭉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건축 중에서 신축이란 건축이 있습니다. 신축. 첫 번째 신축. 두 번째 보시면, 정축이란 또 건축이 있습니다. 정축. 또 세 번째 보시면 개축이란 또 건축이 있습니다. 개축. 또 네 번째 보시면 재축이다 하는 또 건축이 있습니다. 재축.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축이 아니고 이전이다. 이전이다 하는 또 건축 관련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요거를 다 합쳐서 통째한 말이 바로 건축이다 보면 돼요. 자, 전부 다 건축도 대지, 대수선도 대지, 용도도 대지입니다. 다 대지라는 곳에서 요것들을 합니다. 해요. 하는데 요 대지 보시면 다 딴 것들은 전부 다 보시면 대지에 기존의 어떤 건물을 갖추고 있다. 건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요거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또 대수선 용도 변경입니다. 그런데 신축입니다. 요것만 그 대지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이 없는 대지 뭡니까? 건물이 없는 빈 땅이다. 나 비어있는 땅 대지에서 뭘 합니다. 뭘 하냐. 바로 지붕 있는 구조물. 바로 자 보시면 축조한다. 새롭게 빈 땅에서 새롭게 지붕 있는 것을 새롭게 이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축조한다 합니다. 이때 그 목적을 위한 주된 건축물 원래 그 어두한 주된 건물 건축한다. 이것도 신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보시면 주된 건물의 그 목적은 좀 뒤에 하고 먼저 창고 등의 부속 건물, 요 부속 건물을 먼저 축조합니다. 축조해요. 먼저 축조하면 그것이 원래 어두한 그 목적의 주된 건물이든 또 창고 등의 부속 건물이든 다 신축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요, 주된 건물을 축조하거나 이유입니다. 그 이유야. 이후에 보시면 다시 부속 건물을 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창고 등에, 차고 등에. 이때란 말입니다. 이때는 정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지을 때 신축이었는데 그 뒤에 창고를 짓는다. 정축이다. 그런데 집을 지을 목적인데 창고를 먼저 지었다. 이것도 신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래 어디한 주된 목적의 주택 등의 기타 주된 목적의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이게 신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빈 땅에 지붕이 생긴다. 최초로 다 신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창고 등의 부속 건물 지을 때 이것은 정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속 건물 등에 창고를 먼저 지어도 신축인데 그 뒤에 주택 등에 주된 건물 짓는다. 이것도 신축에 포함된다. 그래서 부주는 신축이요. 주부는 보시면 정축이다. 라는 부분도 나중에 또 비교해서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정축. 정축은 또 무엇이냐? 요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요 건물 자체에서 건물의 층수가 더 올라갑니다. 건물의 높이가 더 크십니다. 자, 또 건물의 건축 면적이 이것이 또 커진다랍니다. 자, 또 건물의 연면적이 더욱더 커진다랍니다. 커진다. 그러면 전부 다 정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대지 면적이 커진다. 이것은 정축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있는데 땅만 넓어진다. 이건 정축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요. 자, 우리 바닥 면적이 커진다. 라는 말은 여기 안 나와있죠. 연면적, 건축면적. 여러분들 건물 각 층의 바닥이 늘면요.
연면적도 같이 늡니다. 늘어. 그러니까 바닥의 증가가 되었다. 당연히 연면적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안 쓰고 있죠. 이것도 정축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땅만 넓어진다. 이건 정축이 아니야. 근데 요 건물의 높이가 올라간다. 또 창수가 하나 더 생겼다. 또 건물 속에서 바닥 면적이 더 생겼다랍니다. 응? 당연히 연면적이 커집니다. 커죠. 응? 이거 다 정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의 증가, 연면적의 증가, 바닥은 안 나왔지만 증가한다. 당연히 같이 딸려서 연면적이 커지니까 이것도 정축에 포함되고 되지만 땅만 커진다. 이건 정축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다 같이 보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대지 면적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땅을 더 붙여서 키웠다. 이건 정축은 아니죠. 건물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축. 개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기존의 대지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축주인, 건물주인이 일부러 고의로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다시 또 재축조를 합니다. 원래 있던 그 대지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다시 또 재축조를 합니다. 해요. 그런데요. 자, 이럴 때 다시 축조한 것이 종전에 철거한 건물의 규모, 연면적과 같은 범위 내일 때, 그것이 바로 재축입니다.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다시 철거해서 또 다시 이쁘게 축조한 것이 있는데, 종전에 100평, 이것도 100평까지 이하. 그래서, 철거해서 다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그 대진에서 종전과 같은 사이즈 규모를 유지할 때, 그 규모 범위 이하일 때 재축이다. 만약에요, 다시 한 바에 더 크게 했다.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신축이 돼요. 이때는 신축으로 본다. 신축이 됩니다. 철거해서 다시 축조한 것이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 그 범위 이내이면 바로 그것이 재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축, 그건 또 뭐냐? 요것도 요 대지에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요 건물이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사유로 멸실이 됐어요. 멸실. 멸실이 되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축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랍니다. 요것도 물론 그 대지 안에서 다시 축조할 것을 요한다랍니다. 또 물론 요것도 종전과 같은 규모, 평수, 사이즈를 유지할 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해서 다시 할 때 더 크겠다. 이것도 똑같이 신축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축과 저축에서 철거나 멸실되어서 다시 축조한 것이 커지면 항상 신축이 된다. 신축. 그 같은 규모 평수 그 범위 내에서만 이것이 개축과 저축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커지면 신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재축할 때 보시면 재축은요. 앞으로 배우시는데요. 각종 어떤 건축 제한에서 많은 특혜를 줍니다. 특혜를 줘. 그래서 그 편법을 많이 씁니다.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동수를 쪼개버려. 또 동수를 쪼개고 동을 1동짜리인데 1동 2동 쪼개고 분리하고 뭐 일반동 B동 또 보시면 같은 평수인데 층수를 좁게 더 높이 올립니다. 이것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요. 요 재축일 때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건물의 층수 높이 또 보시면 건물의 동수 1동, 2동, 동수까지도 종전과 같은 형태일 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 딱 되었다. 변경되어진 그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 여기에 들어맞을 때만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재축이라는 그 편법을 많이 쓰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같은 규모도 물론이고 요 재축만치는 청수와 높이와 동수도 같이 맞추어라. 바뀔 때는요. 그 현재 시행 중인 법에 맞을 때만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응용해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전. 자, 옮긴다. 이축 아닙니다. 축 아니에요. 이전이다. 랍니다. 다 축이죠. 그런데 이쪽은요, 이전입니다. 이전. 이축은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그 내에서의 건물 옮기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배웁니다. 그래서 지우시고요. 이전이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요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기존 건물을 자 보시면 옮긴다. 이동시킨다. 대지 안에 그 원래 있던 대지 안에 다른 곳으로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요 대지인데 요것을 요쪽으로 살짝 들고 옮긴다. 그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
이때 보시면요. 홍길 때 보시면 자, 건물의 주요한 구조부, 주요 구조부. 요것을 철거, 해체하지 않고 옮길 것을 요한다. 우리 배웠던 건 내력 비옥부터해서 내기 바보 지주 배웠죠? 그것들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그 대지 안에서 것이 바로 이전이다. 다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서 옮길 때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이것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요 시험이 아주 아주 잘 뜹니다. 여기 철거할 때 보시면 보통은 또 개축할 때 전부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부분 일부 철거란 말이 나와. 이거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때는 요 건물 그 뭔가 부족한 데서 보십니다. 내기 보틀, 내력뼈, 기둥, 보, 지붕 틀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일부 철거가 여기와 똑같은 어떤 취급한다. 이때 일부 측에서 커지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개축인데요. 이때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이란 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철거한다 할 때는 전부로 봅니다. 만약에 기둥 두 개와 보 한 개와 지붕틀 두 개를 철거해서 전부 철거했다 봅니다.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이면 개축. 만약에 또인데 기둥 두 개와 보세계를 두 가지만 철거했어. 이것은 개축의 철거가 아닙니다. 그때는 대수선의 어떤 일부 상황을 봐가지고 커지면 정축된다. 이렇게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축에서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 이때 일부라는 것은 내기 보틀 가운데에서 셋 이상을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철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 필요할 때 응용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건축 관련 행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보셨던 것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증표는요. 신축하면 없는 곳에 생긴다. 정축은 커진다. 개축은 철거, 재축은 멸실, 옮긴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 꼭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은 또 무엇이냐. 건축 아닙니다. 건축은 아닌데, 요 건축은 아닙니다. 건축 아니야. 건축은 아닌데 대수선이 또 있습니다. 크게 수선한다. 라는 말입니다. 크게 수선한다. 건축은 아닙니다. 자, 여기 건축은 아니다. 이것이 아닌 것인데. 자, 건물을 크게 손댄다. 수선하면은 건물이 위험이 커집니다. 커져. 심사하겠다.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근데 보시면요. 잘 보세요. 대수선의 어휘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제 끝에 문장 보시면 박사 바로 위에. 이것이 정축이 아니다. 개축이 아니다. 또요. 재축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할 겁니다. 여긴요. 여기 대수선 하는데 대수선 한 다음에 건물이 커지면 안 된다. 커지면 안 돼. 커지면 정축이 됩니다. 또요. 개축이 아니다. 이 말은요. 아까 봤죠. 우리가 내기 보틀 중에서 셋 가지 이상의 철거. 그 정도가 아닌 것이 말한다. 개축상에 셋 이상의 철거. 그 정도 아닌 철거를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요. 재축이 아니다. 이건요. 일부러 한다. 일부러 한다. 고의로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아시면서 어떤 무엇이냐 합니다. 안 커지면서 무엇이냐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박스 그쪽 나와있죠. 1번부터 다음 페이지 이어집니다. 8번까지 꼭 외우세요. 이걸 외울 때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규모 작은 빌라주택 다 가구나. 다 세대주택들 보시면 요 건물 주인들이 건물 내부 손을 막 댑니다. 뭐 벽을 합혀서 넓힌다. 또 벽을 쳐서 원룸을 더 만든다. 마치 요 규모 작은 빌라들 세대나 가구 안에 경계벽 요 경계벽체를 막 손댑니다. 정설한다. 해체한다. 수선한다. 변경한다. 막 손대. 정여수변. 정설, 해체, 수선, 변경. 건물에 손대는 모든 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럴 때 안 커지면서 벽을 막 손댄다 할 때 전부 다 대수선에 집어넣어서 심사하겠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 작은 다 가구나 다세대주택 걔 평수가 안 커지면서 그 내부의 벽을 쪼개어서 원룸을 더 만든다. 월세를 위해서. 모든 일을 심사하겠다. 대수선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기억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보이죠? 이것을요. 2번, 8번 보시고 3, 4, 5, 6, 7. 보시면요. 두 문자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건물에 주요한 어떤 뭘 구조입니다. 구조들. 자, 정설을 한다. 해체를 한다. 수선한다. 변경한다를 말합니다. 말해. 역시 무엇이냐 보니까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2번, 다음에 8번,
3, 4, 5, 6, 7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외, 기, 보, 털, 방개, 방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기둥, 보, 지붕, 틀과 방화벽과 계단들, 이것들,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정설, 해체하면 전부 다 대수선, 크시면 정축. 또요, 기둥, 보, 지붕, 털, 정설, 해체하면 다 대수선, 크시면 정축. 또요, 방화벽 등요, 정설, 해체하면 다 무조건 대수선, 크시면 정축. 근데, 수선과 변경에서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보세요. 자, 2번과 8번 보시면 내력벽 구조, 외벽 마감지로, 외벽 마감지로 보시면 이것들은 수선과 변경할 때 대수선에 잡히려면요, 각기 벽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 외벽 이것도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둥보 지붕털 같은 경우는 요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각기 요거 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 보도 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 또요, 지붕털도 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할 때 이거 대수선 됩니다. 정설 해체는요, 하면 다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 각기 내력벽 30, 외벽 30, 기둥 3개, 보 3개, 지붕 3개, 여기 딱 걸려야 이것이 대수선 됩니다. 크시면 이것도 정축이고요. 그런데 방화벽 바닥과 피난 계단 등은 이것은요, 정설 해체뿐 아니고 수선 변경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수선, 크지면 정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틀 잡고 딱 외워두세요. 중요한 상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그 상도시면 잘 된 상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그 말에 용도 변경. 이것도 참 문장시면 잘 뜨죠. 잘 뜨는데, 요 표현은요, 이 옆에 보시면 쫙 그 말에 용도 쭉 나오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필요하니까, 예, 책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도가 참 많습니다. 자, 볼게요.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말에 쓰임새가 바뀌어요. 만약에요, 종전금은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금은 항상 상시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원이 이제 원장이 학원을 폐원하고, 요 학원 시설을 요 어디 임대했어요. 임대했는데, 임대하신 분이 그 장소가 상업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용주점, 이렇게 해서 그곳을 인테리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점으로. 그러면 학원일 때 상태와 유용주점일 때 상태. 이쪽은 애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이쪽은요, 술 취객들이 술을 또 많이 먹는 것이죠. 건물의 쓰임새 때문에 위험이 크시죠. 술 취한 주객이 술값이 왜 많이 나왔어? 하면서 칼로 사람을 자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이 컸죠. 여러분들, 건물에 위험하면요, 붕괴될 위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큽니다. 이쪽이 훨씬 더 위험이 컸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버려. 그러면 상해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다겠죠. 이렇게 서비스 바꿀 때는 한번 정밀하게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바꿨을 때 한번 심사해보자. 용도의 변경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용도의 변경, 이것도 항상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시고 봐야 됩니다. 자, 용도의 변경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보십니다. 자, 우리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건축물의 종류. 가세요. 부를 때 건물의 종류. 이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라고 부릅니다. 용도라 불러요. 건물 종류, 건물의 용도입니다. 이것이 큰 대분류, 큰 대분류입니다. 큰 대분류로 보시면 29개 분류가 딱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인류가 탄생되어서 단독 주택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함께 모여 산다. 해서요 공동 주택을 또 건축했네요. 그 다음에 주택가 옆에서 점포가 필요. 점포, 점포 뭐냐? 걸린생활시설, 건생시설, 걸린생활시설 필요한데 이것이 일종이 있습니다. 일종 꼭 필요한 것들, 양호한 것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걸린생활시설 이종이 있어요. 이종. 이것은 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하거든. 이종이냐. 이종이 참 점포도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해석이 쭉 갑니다. 문종판, 운숙, 문화집회, 종교, 판매 쫙 갑니다. 제일 끝에 29번째입니다. 야영장 시설, 캠핑장이죠. 이전에 가면 화재 나가지고 그램핑장에서 일가족이 다 죽은 사건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요 야영장 시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등장되어진 그물의 종입니다. 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시 요 내부에도 구분이 쭉 되어져 있어요. 구분이 쭉 되어 있다. 쭉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 단독 주택을 딱 보시면 오른편에 보면 이것도 요거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단독은 뭐냐? 보니까요. 협의의 단독 주택이 또 거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또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가구 주택이 또 세 번째 등장하네요.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은요, 건축법에서는 말입니다. 저기 공간도, 공간도 이제 단독주택에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 다다공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요, 공동 보시면 다시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그 다음에요, 다 세대주택을 포함시키고, 기숙사까지도 건축법은요, 여기 공동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아연다기, 단, 다다공, 아연다기라 부릅니다. 요 구분 침표 말입니다. 단독은 말입니다. 요 단독은 한 명, 단독이 소유했죠?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해서 주택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동은요, 공동 소유가 아니죠. 아니고, 요 공동 보시면 공동, 일부, 공용부는 공동 소유, 공용입니다. 하지만요, 전후 부분들은요, 딱 구분해서, 별도로 소유권 행사를 하는 구분 소유한 건물이다 보면 돼요. 주택인데 구분해서 창별로, 호별로 구분되었다. 주인 틀다. 예입니다. 그런데 요 단독에서 순수한 협의의 단독, 요건요,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그 건물 속에 한 가족만 삽니다. 한 가족만. 그래서 요때 보시면 건물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한 가족만 그 속에 산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었어. 그래서요, 한 가족만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내포가 쫙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만 살고 있다. 그래서 크기는 묻지 않고 요 건물 속에 한 가구만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집이든 임차인이든 묻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그런데 요 다중과 다거는요, 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요 분이 요것을 임대쳐서 이용한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다중, 다거 다 임대한 형태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다중 같은 경우는요, 임대할 때 보시면 독립주거 형태, 뭐겠습니까? 취사기능, 주방기능을 여기는 별도로 갖추지 않고 별도로 갖추고 임대를 딱 해야 돼요. 그 실내부에 원룸이 되었든 투룸 되었든 묻지 않고 실내부에 취사기능, 주방이 없다, 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시면 가구 임대할 때 주인집을 포함해서 19세대를 이상 넘을 수 없다, 라고 제안합니다. 실제 가보시면요, 21개, 숨쪽에 있어요. 21개. 왜냐? 불법으로 월세로 해서 불법으로 막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받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 받고 난 다음에. 자, 또 차이점이세요. 또 둘 다, 일단은요, 한 건물 속에 주택이 3개층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3개층이란 또 제가 묻습니다. 3개층. 여러분들 개층 아시죠? 처음에 했었죠, 제가. 건물이 있으면, 이거 외경상 몇 층이냐? 딱 묻습니다. 몇 층이죠? 1, 2, 3, 4층. 인데, 이 1층이 편의점이다. 편의점. 일용품 판매점, 편의점. 2층 보니까 주택입니다. 3층이 주택, 4층이 주택입니다. 4층짜리 건물에 1층이 편의점입니다. 근데요, 요 4층 가운데에서 주택이 몇 개층이냐 할 때, 주택은 하나, 둘, 세 개 씁니다. 세 개층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4층짜리 건물인데, 주택은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있다. 세 개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속에 주택이 세 개층까지만 딱 쓰고 있는 형태인데, 요쪽 주인이 한 명이다. 근데 여기 방실 공간을 쳐가지고, 주방을 넣고 임대친다. 다 가구. 주방을 안 넣고 임대친다. 다 중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1층 건물 등기부는요, 보시면 편의점, 일용 판매점. 2층의 건물 대장은 주택인데, 뭐냐, 다 중주택 또는 다 하고 이렇게 등기가 딱 나옵니다. 보시고요. 자, 또 저 두 개 차이점이 3개층까지 이하인데, 요 3개층 전체 건물은 연면적이다.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요, 중에서 여기 3개층까지만 합한 바닥 할 때 보시면 요 3개층까지만 합한 요 바닥 면적의 합계, 합계입니다. 합계. 전체는 연면적이요. 전체는 다 연면적을 말하는데 몇 개층만 분리해서 말할 때 개층의 3개층까지만 바닥에 합계할 때 이 표현이 딱 뜹니다. 이것이 다 가구는요, 보시면 200평까지 이하입니다. 근데 요 다족은요,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를 말한다. 요 개념 징표 중요합니다. 한 명이 소유한 단독주택인데 방실용을 임대하고 있다. 주방을 안 넣었다, 다중. 또 주방을 넣었다, 다구. 근데 다중까지도 가셔도요, 주방이 다 있어. 불법된 불법. 가스를 막 틀죠. 단속 나면 가스를 또 잠그고 막고 갑니다. 이런 식의 또 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저 건물, 요쪽 건물 주인은 묻지 않고 요 세 개층까지의 주인이 한 명인데, 임대하는데, 하는데, 안에 주방을 넣었다, 다구. 안 넣었다, 다중. 또 세 개층까지인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다중으로 쓸 때는요, 이걸 100평, 330 이하, 요 넘지 못한다. 그런데 요 다가오는 200평 정도인 600제곱미터, 요까지도 허용이 된다. 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서 마치고요. 공동은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 휴사. 구분합니다. 아연닭이죠. 구분 소유한 그 주택 건물인데, 아파트는요, 건물의 외관상 청소를 묻지 않고, 주택으로 서는 것이 5개층 이상이 나오면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건물 보시면, 이, 여기 밑에 층은 묻지 않고요. 묻지 않고, 위에 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인데, 다 이것이 주택이에요. 그러면요, 밑에는 알 수 없고, 주택이 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 뭐냐? 아파트가 됩니다. 자, 또,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 요것은 보시면, 요것도 건물 외관상 청소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성에서 주택으로 서는 것이 4개층까지 이하 구분되어진 주택이다. 4개층까지만 딱 써요. 이 건물, 1개, 2개, 3개, 4개층만 주택입니다. 또 위에는 이쪽 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주택이 건물석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높은 층수 위에 있지만 주택 서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층수가 아니고 개층. 그 속에서 주택이 몇 개층에 서느냐에 의해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층 이하이고 주인 다른 건물들은 연립과 다 세대 구분합니다. 이 차이점이 또 이 4개층까지 이하의 이 면적 합계가 얼마냐 하니까요. 이것이 자 이쪽은 연립은요.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 큰 빌라. 이쪽은요. 660제곱미터 이하 규모 작은 빌라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구분 소유한 어떤 연립이나 다세대의 차이점은 그 전체를 합한 것이 면적이 크다 작다. 어? 이쪽을 다 합한 것이 660제곱미터 초과한다. 연립 4개층까지. 만약 5개층이면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 다세대는요 4개층까지 이하이지만 요것도 합한 것이 660-200평 그 이하를 말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 구분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하시고 개층과 층수와 연면적과 바닥 앞길한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생시설 1종 이상부터 쭉 하죠. 요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편들 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요 용도 분류 쭉쭉 다 넘어가세요. 쭉쭉 다 넘어가시고 이제 그다음 짠 갑니다. 그래서 37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편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마치겠습니다.